오늘 라면 세 개만 먹자 오늘. 가보자.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요즘 마트에 가보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호라 몇 개 해가지고 막 몇만 원씩 받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서해 바닷가로 갈 건데요. 여기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정도만 운전하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소라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낙지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그러다 꽃게가 나오면은 맛있게 냠냠냠. 자, 이렇게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약간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왔는데 여기서 라면에 들어갈 해물살이를 한번 잡아볼 건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금어기하고 금지체상 요것만 지켜가지고. 아이고,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하여튼 벌레는 넣을 수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해루지라면 제 파트너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아니지만 유튜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우리 야생어부 형님. 오늘도 이렇게 라면 드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리 추가하려고 같이 왔습니다. 라면 3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괜찮아요? 사리를 더 넣으면 되죠, 사리를. 그쵸 그쵸. 네. 군소 이런 거 빼주세요 형님. 군소 말고 박하지 잡아볼게요. 박하지? 네. 박하지 맛있잖아요 또. 그쵸. 오늘 제가 비빔면 갖고 왔는데. 형님은 비빔면 가져왔어요? 아, 오늘 나는... 조금 안 맞네. 난 라면 가져왔는데. 그러면 에피타이저로 소라 비빔면 먹고 메인 디쉬로 박하지하고 낙지 라면 딱. 기가 막히죠 형님? 기가 막힙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박하지를 잡기 위해서 사마귀 집게 가져왔습니다. 형님도 집게 가져왔네. 애기네, 나는 애기야. 에이, 형 요 정도는 돼야 집죠. 형 그걸로 불가사리 잡으세요. 암호로 잡게, 암호로. 암호로 이렇게. 바로 잡았어. 이거는 암호로 불가사리라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소라, 전보, 뭐 나쁜 놈이에요. 퇴치할게요. 좀 무거워지겠다. 아, 그러게요. 아,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레가 엄청 많아요, 지금. 모기와 싸우면서 가야 돼. 헌혈한다 생각하세요 형님. 벌써 먹었는데? 그 단백질 단백질. 자, 지금 물이 아직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이런 돌지형 있잖아요, 이런 데에 박하지가 은신하기 쉬워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살랑살랑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었는데 엄청 빠르네 형님. 그 유튜브 하는 건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이제 희생양 한 명 추가요. 책임져 책임져. 아, 책임지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아, 그거 지렁이 지렁이. 이거 생물 유튜버들이 지렁이 컨텐츠 하잖아요. 이게 그 바로 그 지렁이에요. 헌터팡 친구하고 자산먹부하고 충분 형이 먹었던 거. 이거 한강에 그때 나왔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 여기도 있네. 엄청 많네. 난 얘 데리고 가야 돼. 형, 걔는 잘 데리고 가야죠. 네. 벌써 암호로 두 마리. 아, 박하지 큰 게 있을 텐데. 소라도 있을 텐데. 이게 뭐야? 뿔소라 아니야, 뿔소라. 아, 소라인데 조금 애매하다. 멘트 칠라 그러다가 지금 모기 한 마리 드셨네. 배고프셨나봐. 박하지 발견. 오, 저기 두 마리 있다. 형 빨리 잡아주세요. 내 찍기 안 좋은데? 형 이거 한번 빌려드려?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하. 아, 일단 찾았다 찾았다. 오. 이 형님. 이 형님 군대에서 사격 안 했나봐. 조준이 약해.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형님. 아, 여기 숨어 있네. 요런 거는 사마귀로 그냥 요렇게 올라간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얍 얍.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요 밑에도 한 마리 큰 거를 봤는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있거든요. 잡았다. 그렇지, 바가지 일수. 아, 여기 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럴 때 머리를 쓰라 그랬어. 아씨, 물릴까봐 걱정인데? 이럴 때는 박하지를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좀 소원 비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요렇게 얘를 다이피. 야, 이 정도면 벌써 국물 끝났다. 이걸 라면은 벌써 끝났어. 와씨, 얘 힘쓰는 거 봐봐. 야, 가만있어. 안돼 안돼 안돼. 형, 이거 집게 내가 잡고 있는데. 협동공격 이거 잘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나이스. 랜턴을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쓰는 거구나. 아, 이래서 큰 거 쓰는 거구나. 두 마리 킵. 형 뭐 있어요? 아, 오늘 나만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요런 초록 색깔 밟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뒤로 후퇴해야 돼. 돌아 있다고요? 이거? 그거. 에이, 이거 안 들은 거죠 형님. 있는데? 뭐야, 돌을 짚고 나오고 있어. 우와. 이런 100%지. 어휴. 와, 나이스. 이 정도면 오늘 소라 비빔면도 끝나는데요? 철수할까요 형님? 가. 다 했어 다 했어. 안 돼요, 좀만 더 잡아야 돼. 분량이 부족해. 와, 이런데 사이즈 크네. 여기 있다. 제가 뒤로 밀게요. 잡았다. 그럼 나도 잡아야지. 나이스. 얘 보라돌이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보랏빛이 띄죠. 그래서 얘 별명이 보라돌이에요. 보라돌이 킵.
어, 저기 있다. 바가지 발견. 없어졌죠? 없어. 아, 이럴 때는 뜰채로 뒤적뒤적 해야 돼요. 아, 없어. 지금 흙탕물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시야가 조금 안 좋은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괜찮아. 오늘 좀 잡았으니까 벌써. 아, 저기 있다. 형, 저기 있는데. 아, 이거 살랑살랑 가야 되는데. 위험해. 없는데? 지금 여기 형. 사마귀. 컴밥! 그렇지! 아이, 역시 사마귀. 아이, 뜰채. 킵? 형 이거 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시야를 멀리 봐야 돼요. 한 요쯤까지? 가까이서만 보잖아요? 그럼 눈치채고 들어가 버려. 형님 뭐 있어요? 고기 있는 것 같아요, 고기. 고기? 오늘 예정에 없던 회도 먹어야 되나? 아, 우럭인데 살았어. 아, 지금 저기 끝에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마귀야, 너 할 수 있지? 그렇지! 크다! 크다! 형, 빨리! 야, 킵! 와! 자, 여러분들은 해루질 전문 유튜버 히트TV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 오, 저 뭐야? 뽑기 아니지, 저거? 어, 낙지. 낙지요? 자, 이거 뭐야, 오늘 말 그대로 다 돼! 나이스! 형, 그걸 어떻게 봤대요? 아니, 뭐가 살랑살랑 나한테 오더니 도망가더라고, 이게. 와, 낙지 힘 너무 좋다. 이거 망에다가 넣어줄게요. 와, 미쳤어! 나이스! 갑니다, 바구니. 형님, 감사합니다. 빨리 넣고. 여기 한 마리 또 있거든요? 살살 잡았어. 아, 근데 얘 좀 작다, 맞죠? 암깨. 아, 알 뿜고 있네. 포란한 거는 웬만하면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미안해. 많이 나. 고마워. 요즘 저출산 국가기 때문에 요런 거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물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형. 우럭. 여기도 우럭. 우럭? 여기 가져. 이거 뭐야? 우럭 일로 온다. 분량 챙기러 오네. 설마. 빠르다. 아, 여기 우럭도 도망갔네. 오늘 우럭 잡겠는데? 나 회칼 갖고 왔는데? 느낌이 좋아. 이거 뭐야? 나 지금 물고기 떼가 왔거든요? 우럭이야, 우럭. 이 낚싯대 던져야 되나? 그리고 서해에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다 뻘바닥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은 못 헤어나올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살랑살랑 다녀야 돼요. 먹을 건 잡았네. 아, 잡았는데 너무 작아. 이런 거는 과감하게 방생. 가. 오. 왜? 뭐야? 뒤에서 쳐줄게요. 들어와. 나이스! 네. 타이어 좋아. 아, 벌써 몇 마리야? 그리고 저 엄청 큰 거 하나 발견했는데. 아, 이거 지형이 너무 빡세다. 저기 보이세요? 끝에? 쟤? 내거 악어래서. 그렇지. 이거는 절대 안 놓치지. 킵! 이거 이리 주석, 저리 주석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석아, 고맙다. 너 덕분에 지금 바가지 잡고 있다. 갑자기 영상 편지 쓰네. 여 있지? 잡았어요, 형님. 형, 거기 뻘 아니에요? 뻘이에요. 조심해. 자, 킵. 형님, 빠질 거면 얘기하세요. 형님, 이제 유튜버잖아. 채널 팠어요? 내일 팔 거예요. 맨날 내일 한대. 자, 사실 제가 유튜버 하라고 계속 꼬시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여러 명이 같이 해야 재밌으니까. 악의 구렁텅이긴 하지만 힘든 거는 나눠야 됩니다. 야, 이거 암호로 불가사리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웃기게 생겼네. 야, 대치. 아, 나 저기 안 가야 되겠다.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빠지거든요? 저 가면은 못 헤어나와. 도와줘요. 죄송해요, 언니. 같이 가. 와, 저걸 또 어떻게 봤대? 여기 소라 보이시죠? 그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찐이에요? 찐. 나이스! 비빔면 사리 획득. 자,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위험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해루질 이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 또 하나 발견했네. 사이 좋다. 나쁘지 않아요. 킵. 자, 두 번째 포인트 진입할게요. 여긴 계단도 있고 좋네. 근데 좀 높네, 다리 짧은 사람들에 비해. 와, 여기 지금 해루질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경쟁자 많구만 오늘. 하지만 우리는 조가는 문제 없다라는 거. 아, 여기도 애기소라 있다. 애기소라. 자, 요만한 거. 귀여워. 방생. 그리고 여기는 의외로 많이 빠져요. 아, 이런데 불편해.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약간 콧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제 콧물이에요, 제 콧물. 여기 또 있는데, 네. 형님? 많이 흘렸어요, 오늘. 아까 빠져가지고 콧물 줄줄 새더라고, 줄줄. 아. 조심하세요, 형님. 갯벌에서 빠지면 못 나와요. 아, 여기 애기 골뱅이. 에헤이. 누가 여기 광어 다운샷 했나 보다. 자, 이거 쓰레기는 저희가 가져가서 버려줄게요. 착한 일 해야지 또 용왕님이 하나 선물 주거든요. 자, 요거는 바다선 인장입니다. 야광이에요, 야광. 불 끄고 이렇게 만져. 오씨, 생물이 이런 빛을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좀 더 쉽긴 한데 뭐가 없어.
왜냐면 지금 해루질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써 다 잡아간 것 같아요. 와, 이쁘게 생겼다. 아모르 새끼.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또 있다. 투스타 킵. 근데 지금 여기 무슨 이상한 잘피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시야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눈을 크게 뜨면 박하지든 유영낙지든 별불가사리든 볼 수 있다는 거. 뭐 먹고 있었네. 아, 뭐 르 파티. 저 지금 피조개인가 꼬막인가 그런데 이거 해감해야 되잖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 요거는 골뱅이 알입니다. 골뱅이 알.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뭐야? 다 들어갔어. 살려줘. 우와, 차차. 와, 이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갯벌은. 두 번째 포인트는 생각보다 뭐가 없네. 뭔가 아쉽다. 갈 시간입니다. 어, 뭐야?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해루질을 할 수 있어요. 이 해루질이 재밌다고 간만조 시간을 깜빡하고 하다 보면은 고립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람 맞추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해루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올라가서 최종 조각 보여드릴게요. 낙지 금어기가 6월 21일인가? 형님, 옆으로 빼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최종 조각입니다. 낙지, 사이즈 좋은 낙지. 이거 진짜 운이 좋았다. 그리고 박하지들. 아모르 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와, 이거 이 정도면 몇 입 쏘라라 그래요? 한 세 입 되겠죠, 이것도? 와, 이 사이즈 좋다. 요걸로 비빔면 먹고 요걸로 라면 먹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먹어야 맛있겠죠? 그쵸, 원래 살아있는 생물 그대로 해서 빨리 조리해서 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 이게 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치과 갈 수 있어. 양쳐져. 형님, 이 정도면 유튜브 해도 돼요. 스케일링 할게요, 이제. 스케일링까지. 그리고 이 박하지들도 한 번씩 씻어줘야 되거든요. 이빨이 좀 많이 더럽네요. 치카치카. 쓰던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한 거 같은데, 이거 치카치카. 같이 쓰자, 그냥. 어차피. 아, 형님, 벌써 시작했어요? 아, 시작해야죠, 벌써. 아, 유튜브는 촬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님. 이게 쌈시간이 오래 걸려서. 형님, 성격 급하시구만. 좀 급해요, 조금. 이 소라가 이렇게 커서 미리미리 좀 삶아놔야 돼요. 개도 넣으신 거예요? 아, 개도 이렇게 삶아서 좀 먹어봐야. 아, 그쵸, 그쵸, 그쵸. 자, 소라는 삶아가지고 비빔면에 해 먹을 거고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광고 들어오면 손이 없겠네. 오뚜기 씨,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까 손질해온 꽃게. 아니다, 박하지구나. 자, 아까 챙겨온 진라면으로. 뭐야, 얘도 오뚜기네. 이거 광고 줘야 된다, 이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면 광고. 제가 라면 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들어오면 진짜 환영이죠. 아, 형님, 말하고 찍어야 된다니까. 올릴게요. 갑니다. 형님, 근데 물 안 넣어요, 물? 아, 일단은 조금 삶아진 다음에 그 육수로 끓여야 좀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바로 물 넣고 끓이면 약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없어요. 형님, 뭐 셰프 출신이세요? 아, 셰프는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형님, 캠핑 전문가라면서요. 아, 전문가는 아니고 자주 다녀요. 아까 차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와, 번호도 좋은 거야. 어, 좋아, 좋아. 어, 화력 너무 좋아. 벌써 살짝 빨개지는 것 같은데? 물 갑니다. 아, 형님, 물 벌써 넣었으니.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아, 거짓말. 아니, 나온 거라니까요. 아, 진짜 나왔어요? 살아있나 아직? 아니, 아니, 죽었어, 죽었어. 어, 아. 아닌데? 살아있잖아요. 이거 봐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얘? 어, 얘 왜 이래? 분명히 아까 보내드렸는데? 형, 라면 세 개 끓일까요? 두 개, 두 개. 비빔면 있으니까. 어, 물 끓는다, 끓는다. 스프, 스프. 형님, 근데 왜 장갑은 한쪽만 끼는 거예요? 패션입니다, 패션. 아, 패션. 샤라라라라라. 와, 역시 빨간 국물. 국물은 빨개야지. 와, 씨. 개가 몇 마리야, 이거? 잔치하겠어요, 잔치 이 정도면. 그리고 제 필살기 있거든요? 제가 이거 완전 깊은 곳에서 잡아온 거 있어요. 짜잔. 요거 넣어야지 또 맛있거든. 꼬목. 유튜브 해야 돼. 자, 참치도 넣어줄게요. 와우. 그 타이밍에 여기다가 비빔면 끓여볼게요. 자, 그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캠핑같이 먹방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 될 게 있거든요. 바로 쓰레기통. 요 쓰레기통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해먹는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침소기랑 이런 거 떼어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설사 유발을 해요. 배가 아프고 그래. 혹시 제 거는 침샘 안 떼는 거 아니죠? 아, 걸렸네. 아, 어떻게 알았지. 와, 벌써 침고요. 자, 비빔면은 3개. 3개는니까 가득이야, 가득. 형, 이거 근데 비빔면은 원래 찬물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했죠, 찬물. 와, 완벽하다, 이거. 채널만 파면 되겠다. 뭐야, 이거 채반도 가져왔네? 채반 갖고 와야 돼요. 왜 비빔면에 물기를 탈탈 털어서 찬물 한번 싹 빨아줘야 돼요. 아, 이거 야외에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이거 장갑 바꿨어요? 새 거에, 새 거. 우와, 오늘 제대로 먹는다, 우리. 솔직히 이게 야외에서 비빔면 쉽지 않거든. 찬물로 빨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 라면 먹거든요. 아, 진짜 맛있겠다. 자, 우리 소라.
칼도 캠핑칼이야. 이야, 이거 진짜 안 맛있으면 반칙이지 이건. 자, 사리가 많은 관계로 두 개만 넣을게요. 비빔면 세 개, 이거 두 개면 두 개 반씩 먹는 거예요, 형님. 형, 저희 뭐 하나 빠뜨렸어요. 뭐예요? 낙지, 낙지. 아, 낙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헹궈서 넣을게요. 아, 형님 깔끔한 거 너무 좋아요. 마지막 낙지까지 투하. 와, 사리가 많아가지고 약간 쫄긴 했는데 괜찮고, 소라회, 게찜, 소라 비빔면까지. 와, 죽이네 진짜 이거. 이렇게 고생을 하고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그쵸. 아니, 제가 생각했던 거 말하는 대로 됐어요 사실. 아, 그래요? 아, 꽃게가 빠졌다. 꽃게. 그러니까 꽃게 대신 박하지 많이 넣었잖아요. 어제 국물용으로는 비슷할 거예요. 같은 게니까. 와, 예술이다. 와, 냄새가. 와, 게를 넣어야 돼 라면은. 뭐든 바로 잡아서 바로 먹어야 맛있어. 신선하니까. 우선 라면 이쁘니까 라면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냄새를 먼저. 끝났다, 끝났어. 와, 유튜버 다 됐네. 어때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와, 엄청 맛있어요. 그 정도요? 예. 네. 부들부들해요? 쫄깃쫄깃. 와, 저는 낙지다리하고 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냠냠. 역시 라면은 나와서 먹어야 돼. 그리고 해산물이랑. 라면 면발에 게 향이 가득 뱄어. 그리고 게가 꽉 찼어요, 살이. 숙회 한번 드셔봐요. 뿔소라하고 다르게 서해에서 잡히는 소라는 참소라라 그러죠? 그렇죠, 참소라. 달짝지근하더라고. 그리고 바로 잡으면 더 맛있어요. 예술. 아,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소주가 아. 없네. 집에 운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오늘은 탄산수로 대체할게요. 아, 아쉽네. 짠. 아, 술처럼 먹고 있네 우리. 와. 그리고 아까 막하지 보니까 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우와, 녹진해.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살짝 볶았잖아요. 네. 원래 그냥 끓이면 장이 다 이렇게 뭉겨져 없어질 텐데 그 아래 배경. 아, 그러네. 어쩐지 좀 다르더라. 엄청 녹진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물 올리신 분이 있어. 이거 안 올릴 수 없거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원래 박하지가 이게 살이 되게 딱딱한데 얘는 괜찮네요. 낙지가 문어 같아가지고요. 입에 들었는데 한가득이야, 한가득 아직. 와, 죽인다, 죽여. 자, 소라랑 같이. 와, 이게 행복이지. 역시 비빔면은 오뚜기, 오뚜기. 와, 원래 비빔면에 골뱅이 썰어가지고 넣어서 먹잖아. 그렇죠. 소라가 더 맛있어. 아,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먹어서 그래요. 응. 사실 두 번째 포인트 때 엄청 걸었어요. 하지만 다 편집됐다라는 거. 형님, 근데 형수님이랑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유튜브 하겠다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어제도 한 소리 들었어요. 뭐라고요? 늦게 가가지고 짐 정리하고 이제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때 심장 요만해지죠? 더 쪼만했어. 그러다가 유튜브 해서 돈 딱 벌면서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소파에다가 명품 가방 던져요, 그럼.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현찰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와. 삶은 거 드시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드셨어요? 네, 삶은 거 안 먹어봤는데? 삶은 거랑 국물에 넣으면 또 달라요, 맛이. 진짜 맛있다. 지금 딱 철이, 바가지 살이 오를 때 올라가지고 맛있어요, 또. 이게 꽃게 맛과 박하지 맛이 달라요. 향도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 박하지만의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사람들이 박하지 잡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행복이 없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아, 국물 먹어봐야 돼, 국물. 사실 라면은 국물이죠. 그렇죠. 다 우려난 거 아니에요, 육수가 다. 아, 아까. 와. 아까 그리고 저기 먼바도 잡은 것도 넣었지 않았어? 참치도 넣었죠. 아. 형 드셔보세요. 미쳤어요. 와. 와. 이거 배달 잘못 시켰네. 왜요? 떡 떼서 왔어요, 배달이. 형,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면이랑 숙회. 아, 여기 소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럼 채널 이름을 뭐로 정할 거야? 야생어부? 채널만 정하는 게 제일 고민이야. 그것도 고민이고. 잘할 수 있을까? 꾸준히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라면이 땡겨가지고 서해까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니까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다음에 먹으니까 더 꿀맛이고, 만약에 야생어부 형님이 채널 파면은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아, 맛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